자, 30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좌편이 1과 3이 이렇게 있고요. 뭐 x좌편 3개도 있을 수도 있죠.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동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개수가 1개래.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이게 나왔어요. 우리는 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놈의 값을 구하래. 뭔가 gx를 구해야 될것 같고, 뭐 a를 구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한번 여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전 작업. 일단, y는 fx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y는 fx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이제 알고 있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2 더하기 x.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x 대신 x 더하기 2를 쏙 집어넣은 거잖아. 뭐 x 더하기나 2 더하기 x나. 맞죠? 그러면은 얘는 x축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평행이동. 맞죠? 평행이동. 자, 얘가 아니라 내가 한번 얘를 써볼게요. 2 빼기 x를 썼어. 자, x 대신 2 빼기 x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칭이동인데 우리는 이런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냥 단계로 거쳐서 자 봅시다. 일단은 이런 단계를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이렇게 되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쏙 집어넣었으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 혹은 y축, 얘는 y축이죠? y축 대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대신 어떻게 됐지? 얘가 x 대신 뭘 넣으면 돼? x-1을 쏙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x 대신 x-1을 쏙 집어넣으면 되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자, 이두 단계를 거쳐서 또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 대신 x-1을 쏙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한번 그림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대요. 자,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뭐 이게 굳이 뭐 이걸 그리진 않아도 될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제 y는 fx였어. y는 fx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y축 대칭 이동 한번 해볼까요? 이 y축 대칭 이동이면은 이렇게 좀더 옆으로 쓱 그려놓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y축 대칭 이동 슈.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다만큼 이만큼 한 칸, 두 칸. 이만큼 이게 두 칸이라고 해봅시다. 두 칸.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딱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됐대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됐대요. 하하,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지금 살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하나의 점을 우리가 얘를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어떤 점이나 돼 가지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번 평행 이동을 했죠. 두번 평행 이동을 해서 이 점은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얘랑 평균이 어딥니까? 자, 여기 보여요? 여기 딱 대칭이지. 모양은 똑같고 여기서 딱 가운데서 만나잖아. 여기 부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일 거란 말이야. 얘와 얘 평균. 얘와 얘 평균. 뭐야? x는 1이겠죠?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 딱 가운데 점이잖아. 얘와 얘 평균 중점. 중점이 바로 x는 1입니다. 아, 얘는요. 사실 원래 fx랑 이 빨간 요 함수는 최종적인 이 함수는 바로
X는 1, 대칭. 이라고 할수 있구나. 이런 두 가지 단계에 걸쳐도 가도 되는데,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요. 자, 봐봐. Y는 FX와 Y는 F, A 빼기 X는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는요. 서로 어떤 관계냐면, X는 2분의 A의 대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부호가 달라. X의 부호가 같으면, 얘 플러스 플러스면 뭔가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호가 달라? 그러면은 얘와 얘의 평균이 뭐죠? 두개 더해서 2로 나눴지. 바로 얘가 돼. 평균.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됩니다. 응? 자,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나왔거든요. 얘가. 얘는 어떤 함수냐면, 지금 보면은, 아, 이 함수는, 요 함수는, 이 함수는요, y는 fx를, x는 2분의 a에 대칭 이동한 거구나. 또 선대칭이죠. 이제 점대칭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선대칭 이제 배웠습니다. 이게 대칭이구나. 이걸 일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번호를 이제 매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 함수는 말이야. 어떤 절대값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 이런 함수가 있어. 얘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이 절대값 취한 게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항상 양수면 돼요. 혹은 항상 이렇게 음수여도 돼. 왜냐? 절대값 취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모양이 돼서 항상 양수가 될 거니까. 항상 양수가 되고 미분 가능하니까. 항상 양수가 되거나 항상 음수가 되는데 좀더 확장을 하면은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 이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탁 잠깐 맞다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만 되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x축과 만난다면 만약에 fx가 x축과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딱 교차하게 된다면 혹시 교차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교차하게 되면 이거 절대값을 취하죠? 이렇게 올라가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다르기 때문에 이때 미분 불가능하게 돼. 교차하게 될 때는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교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혹은 x축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접하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서부터 올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여기서 둥글둥글둥글한 게 교차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 다시 내려가는데 그럼 다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교차하면은 어차피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 가능.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니까 미분 가능이야. 만약에 이런 거죠. X축과 맞나? 만약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뭐 모든이라고 씁시다. 얘가 0이면은 절대값이면 얘도 미분 가능해요. 미가 괜찮죠? 그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당연히 얘 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A가 0이야. F'A도 0이야. 그럼 이제 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만족하면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만족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족하는 범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값에 대해서,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식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자,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인수정리. fx는 어떻게 되나요? x-a를 인수로 갔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이를 쓸수 있는데, 얘 도함수 한번 써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해서, 근데 얘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f'a는 p, a가 되고, 얘는 0이니까 안 쓰고, 그럼 얘가 0이야. 또쓸수 있지.
px는 또 인수 정리. x 빼기 a 인수를 갖고 qx를 갖는다. 아, 여기다가 넣읍시다. px에다가. px에다가. 어? 그러면은 따라서 fx는 x-a, x-a를 두 번 인수로 갖네요. 그 다음에 아, qx 속에 또 x-a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 아, 따라서 만약에 얘가 만족한다? fx는 x-a를 두 번 이상 인수로 갖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두 번 이상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또 얘가 통해요. 미분하면 되잖아. a 넣으면 0이고 또 미분해도 또 0이 되거든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러면은 x-a를 두 번 이상 인수를 가지면 아, 얘들 절대값 취해도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접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반사가 되거나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교차하게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 이상 가지면 됩니다. 뭐 세 번이어도 되고 뭐 짝수 번이면은 이렇게 반사하는 거, 홀수 번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교차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나요? 얘 이 함수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함수를 좀 살짝 살펴보면 뭔가 1이 있고 뭔가 3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을 지난대. 그러면 3차 함수래. 아, 두 점에서 두 점을 지난다면 이런 모양. 괜찮나요? 혹은 뭐 여기서 접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 아직 안 주어졌네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안 주어졌으니까 뭐 이 반대 모양이 이제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미분 가능한 지금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x가 1 이상일 때 두 개 존재하고 여기도 이제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니까 1에서도 무조건 존재하게 되니까 두 개가 존재해서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두 개가 존재하니까 성립하지 않아. 접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이제 해도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두 군데서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됐어? 안 돼. 자, 왜냐면은 한 개니까. 이게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세 개의 점에서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 일단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1 이상에서 하나야 되니까.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1이고 3이고 1보다 큰 데서 일단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딱 하나네. 자,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떤 선에 대해서 x가 2분의 a가 있는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어떤 선에 대해서 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선,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잡아줘야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대칭 이동이야. 근데 그 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있다고 해보면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대칭이 괜찮나요? 뭐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요 기준에 대해서 대칭이어가지고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아니 어떤 점이 아니라 어떤 요 x는 2분의 a 이런 y축과 평행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이런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 맞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이런 모양이 나와. 맞죠? 대칭이든지 이런 모양이 나와. 괜찮죠? 맞죠? 여기서 대칭이 아니라 만약에 요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어찌됐건 저런 모양이 나와. 아, 좋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 왜 이런 모양이야? 아,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한 거거든. 사실 y축, 여기 y축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선에서 대칭 이동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y축이 여기 있다 하면은 y축이 있다 하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맞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양이 될 건데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한 거니까 다 모양이 이렇게 똑같더라고. 맞죠? 그런데 말이야 요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x 뭐 인수를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두 번 이상씩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통과하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적당하게 움직여서 x축을 두 번씩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얘가 일단 하나씩 지나갔을 거야. 얘가 일단 이런데 하나씩 지나갔어요.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딱딱딱 또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얘가 하나씩 지나갔어? 그럼 얘도 지금 세 군데서 만나는데 적당하게 이동해서 딱 하나씩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이 간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얘가 만약에 좁아?
그럼 얘가 평행 이동해봤자, 간격이 지금 맞지 않아. 아, 대칭 이동한 게 지금 요 간격이 지금 요 간격이랑 같으니까, 결국에 얘랑 또요 간격이랑 같아져야 되잖아. 맞죠? 아, 이 간격이랑 같은데 대칭 이동하면, 이 간격이 평행 이동해서 이 간격이랑 같아져서 딱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세 개가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아, 뭐 이런 그래프죠. 맞죠? 이게 뭔가 대칭점, 3차함수의 대칭점이 되고 이런 모양. 혹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은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똑같죠? 어차피 똑같은. 괜찮습니까? 어찌됐건 평행 이동해서 얘네가 만나야 돼. 애초에 fx가 이거 모양이었으면은 대칭 이동해서 평행 이동한 게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 두 번씩 만나게 해줄 거고요. 맞죠? 두 번씩. 파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초에 여기가 1이고 3이었잖아? 두 칸이죠? 그럼 두 칸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죠?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우리가 fx가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거. 대칭 이동한 거는 어떻게 되죠? 아, 대칭 이동한 거는 사실 이제 부호가 바뀌고, a 빼기 x. 얘는 부호가 바뀌고,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3이 될 거예요. 맞죠? 얘랑 완전 부호가 바뀐 어떤 대칭인 함수잖아요. 알겠습니까? 뭐, 정확히 얘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될까? 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지.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어떻게? 얘에 대해서.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그럼 얘는 1이야, 1. 그럼 a는 2가 되겠죠? a는 2가 되고, fx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a 대신 2 빼기 x를 여기다 싹싹싹 집어 넣으면 뭐 이런 게될 거예요. 뭐 식으로 살펴봐도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봐도 되잖아. 맞죠? 여기다 a-x 한번 넣어봐요. a가 근데 여기서 2였잖아? e-x를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f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식으로도. k 2 빼기 x 더하기 1, 2 빼기 x 빼기 1, 2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다 밖으로 한번 빼주면은 마이너스 k가 되고 x, 요거 지금 부호 마이너스 빼줬으니까 x 빼기 3, 얘는 1이니까 x 빼기 1, 얘는 x 더하기 1. 아, 자, 얘랑 같죠?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습니다. 어찌됐건, 됐습니다. 얘예요. 결과적으로 얘를 두번 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k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두개 곱했으면. 두개 곱한 게 있고, 절대값을 취합시다. 그럼 뭐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이게 gx지. 괜찮나요? 이 gx? 좋아요, 이 gx.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뭡니까? G4A. F0 곱하기 F4A. 얘를 구하래요. 얘는 뭐죠? 얘가 아까 A가 8이, A가 2였잖아? 얘가 8이고, 얘가 8이야. 근데 얘를 아예 하나 다 통으로 가지고 있거든. 완전 여기서 약분 되게 뭔가 생기게 되겠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절대값 있고요, GX는. 뭔가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져도 되니까 K제곱이라고 쓸게요. 8 넣어, 8. 9의 제곱. 그 다음에 8 넣어, 8. 8, 7의 제곱. 곱하기 8 넣으면 5의 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밑에 0 넣으세요. 0 넣으면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K는 그대로 살아있고 0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요. 계속해서 곱할게요. 여기다 또8 넣어. K는 있고요. 아, 8 넣으면 또 똑같이 똑같은 형태니까 9, 7, 5. 9, 7, 5가 이렇게 있겠네. 그럼 얘랑 한번 하나씩 약분되고 K 제곱 없어지고요. 계산하면 되죠. 약분 3 곱하기 7 곱하기 5. 뭐 이렇게 더하기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100. 무슨 뜻이 105가 됩니까? 105.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 문제, 어떤 게 있었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 문제가 아주 지금, 요새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미분 계수가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y값도, 함수값도 0이 된다. 그러면은 x 어떤 그 미분 계수가 0으로 만족하는 그 x 값을 인수로
만약에 얘가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면 fx는 x 빼기 a를 두번 이상 인수로 갖는다. 자, 이거 정말 그래프 개형 파악하는데도 너무 중요하고 이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확실히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이제 했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항 함수에서 이게 성립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30번 풀어봤습니다.